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 뿔 운명은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23년 양력으로 이제 8월달 입추절기부터 백로절기까지 해당하는 8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의 한 달간의 운세를 미리 방송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주는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니고 절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숫자는 양력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8월 8일부터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한 달은 약 30일간이죠. 그래서 파트를 쪼개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부분을 갈무리하는 무토 구간이 약 일주일 동안 8월 8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16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또 임수가 겨울로 가기 위한 준비를 천간의 수운동으로서 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본기에 해당하는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의 경금 구간이 보름 이상 이어집니다. 이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시고 이게 이제 경신월에 대한 첫 번째 감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천간에 어떤 한 장소에 감목이 있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목 입장에서는 경신월이 들어왔기 때문에 천간과 지지에 편관에 에너지가 들어왔고 또한 갑목의 에너지는 여기서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이제 인간 세상에 어떤 영향이 가게 되는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 즉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관의 에너지가 변하게 됩니다. 조금 더 강해지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일이 주어진다거나 또는 환경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환경 변화와 새로운 일에 대한 부분들은요. 큰 실적, 어떤 큰 목적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것은 편관의 운이기 때문에 굴곡이 따릅니다. 굴곡이 큽니다. 또한 경신월은 신, 자, 진, 이 수운동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녀노소, 이성, 애정과 관련된 고뇌, 사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갑목 입장에서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니 이때는 자신이 하시고 있는 일 또 그런 사업적인 환경들이 단단하게 여물어지고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은 혼자 가시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고요.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는 갑목에게 임수라고 하는 천간의 방해작용이 들어옵니다. 천간에 물이 필요하지 않는 갑목 입장에서는 방해와 간섭이 따르는 한 주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분들에게 내가 양보를 한다거나 희생을 당하는 그런 양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의 장장 16일 동안은 갑목이 드디어 본기에 해당하는 경금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때 이제 다사다난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굴곡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굴곡이 바로 건강,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고 아니면 일을 잘하고 있다가도 큰 사건들, 어떤 관제와 연관된 내가 뛰어넘어야 하는 고비들이 같이 연달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흐름을 살펴봤고요. 어쨌든 남녀노소 양쪽으로 봤을 때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남성분들보다 유리한 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4일 연달아서 을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목 입장에서는 천일귀인이 자신에 해당하는데 천일귀인 환경에 들어오는 달이 됩니다. 경신월 자체가. 또한 천간지지에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죠. 을목 입장에서는 태지 환경에 놓이는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을 조금 더 풀어보자면 일, 또 문서와 관련된 일들이 상당한 발전을 하게 되는 한 달의 운이 들어왔고요. 또 인간관계가 크게 변할 수 있는 달인데 인간관계가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고 오랫동안 본인에게 유리해지는 어떤 이권 또는 문서도 함께 들어오는 달이 되겠습니다. 또한 갑목대와 마찬가지로 신자진 수운동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을목분들에게는 이런 애정사도 발전을 하게 되는 어떤 이성으로 인한 도움을 받게 될 수 있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을목들에게는 이 금전 획득에 대한 운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가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을목이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 이 정재의 영향으로 갈무리를 아주 좋게 성장을 할 수 있고 발전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주일을 건너시게 될 겁니다.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의 일주일 동안은 을목이 천간 에너지인 임수에게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작용을 덜 받게 되는 상황. 그래서 다소 좀 외로워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냥 짧아서 그냥 지나가요.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는 을목이 경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스스로 멈추게 되는 일들, 정체가 되는 구간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발전을 하겠지만 미확실, 불확실한 일들, 또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미정의 일들, 또 본인이 일을 했을 때 확실한 어떤 이권에 대한 약속이 되지 않는 것들, 하지만 장기적인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8월 24일부터 9월 8일 사이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오래오래 하게 되는 일, 오래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인연을 막 시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 8월 달에, 8월 초부터 9월 8일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요. 동성들보다는 이성으로 인해서 이성들에게 내가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여기저기 다니는 활동성은 다소 위축이 되는 구간입니다. 한 군데서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된다거나 단순한 일에 내가 계속 놓여진다거나 단순적인 반복적인 이런 일들에 노출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겠습니다. 또 결과적으로는 본인에게 어떤 확실한 뭐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서 또 서류로 남는 일들 어떤 이권으로는 들어오지만 현금에 대한 부분만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을목들은 어쨌든 불리한 부분보다는 좀 이로운 부분, 또 이득, 이권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된 달이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개묘년 한 해 중에서는 을목들이 그래도 좀 상당한 이득을 좀 많이 보시지 않으신가. 또 어떤 일탈을 할 만한 일들, 위험에 노출될 만한 일들을 이때는 사전에 막는 효과도 있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편재가 정관과 지지에 둘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디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에도 괜찮은 병지 환경이 들어와 있어요. 사오미 여름을
거쳐오면서 밖으로 발산하는 화의 에너지가 바로 병화잖아요. 근데 가을, 이 신유술의 신, 즉 거두어들이는 금의 에너지를 만나게 되면은 바로 인간 세상에서는 경제적인 번영을 뜻하는 에너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신자진 운동을 하게 되는 이 경신월의 상황 자체가 바로 금수가 크게 아우르는 유통과정이 활발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병화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크게 이 목의 상황을 성장을 일으키고 또 경제적인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는 상당히 너그럽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느 달과 다르게 결실을 많이 느끼게 될 거고요.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는 병화에게 임수의 영향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일에 가담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그 다음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가 병화가 경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결실,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 또한 문제가 있었다면 큰 문제가 해결되는, 말 그대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달은 같은 병화라고 하더라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재관이 안정된 그런 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또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 또 혹시 사주에 이 병화분들 중에서 자수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경신월이 들어오면서 신자에 의한 수의 환경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다른 어떤 가족이라던가 내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의지처가 또 생기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병화분들이 웃을 수 있는 달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경신월이 위아래 정제라고 하는 에너지로 들어오게 되고요. 정화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기간입니다. 우선 신유술 기간 동안은 정화가 이 금수의 에너지가 확장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사회적인 에너지가 상당히 힘을 얻게 되는 이점이 있어요. 금수가 유통이 되기 때문에 목을 사용하기 위한 부분들이 4, 5미 동안 위축되어 있다가 이제 이 경금을 신금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정화일간은 상당히 바빠집니다. 쉬고 있던 정화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들어올 확률이 많습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상당히 확장된다는 이 이점에 있어서 또 임수 정관이 장생지에 놓이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 식신 기토도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같이 따라오죠. 그렇다면 기간별로 나눠서 봤을 때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정화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아서 약 일주일 동안 다소 혼란스러운 구간을 거치게 됩니다. 적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많이 아마 생길 거고요.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는 정화가 임수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본인의 나쁜 기질들도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오래된 습관들, 또 그냥 해왔던 버릇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간섭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변의 충고, 또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는 정화가 경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노련해지고 상당히 바빠지고 쉼이 없는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정화분들은 매우 매우 바빠지면서 사회적으로 피로가 많아지는 피로와 쓰임이 확 올라가는 그런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기간이 이제 들어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이제 즐기셨으면 좋겠는 게 신자진 운동을 하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경신월 하반기부터 이 경금이 신금으로 바뀌기 위해서 상당한 즐거운 비명이 이제 정화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의 에너지는 거두어들이는 에너지입니다. 금이 너무 많아지면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인체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몸의 모든 털들이 부실해지는 흐름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생명력에 강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금인데 정화 입장에서 이 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화의 생존 목적 자체가 목을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금을 사용을 하든지 특히 이 금은 정화의 탄생 조건 중 하나거든요. 아주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그게 이제 경신월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화분들은 1년 중 가장 바쁜 기간을 보내시게 될 거예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 입장에서는 경신월이 상당히 중요한 달입니다. 식신이 천간지지에 들어와 있고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는데요. 우선 식상관에 해당하는 이 금의 에너지가 확 펼치게 되어지는 달이기도 하고 또 이 활동 중에 편제에 해당하는 임수가 장생지 환경에 들어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특히 정화가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달이 돼요.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따지자면 거의 한 7, 80점 정도 그 정도로 운이 차고 올라오고 아쉬운 점이 뭐냐면 대인관계와 이성관계에서의 조화가 목의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아쉬운 달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식상과 재성의 유통이 활발해지기도 하고 그만큼 자신에게 많은 기회들이 들어오는 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무토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의 정체기가 예상이 되지만 8월 16일부터 23일까지가 무토에게는 임수를 영향받게 되는 상황이 들어오니 마땅히 새로운 일들이 나에게 제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투입이 되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 다음 중요한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가 무토가 경금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과, 결실을 획득하게 되는 본인에게 유리해지는 환경이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도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토는 경신월이 상관이 들어온 달이고 또 기토가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천일귀인이 자수나 신금인데 바로 이 천일귀인의 환경지가 월로 들어온 상황이 되고요. 또 이번 달에는 식상에너지인 경신의 신금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상황인데 이 달 자체가 신자진 재성운동인 수운동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 수운동은 여러 가지로 사건 사고가 빈번해지는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정신적인 갈등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토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특히 직업적인 환경 또 사람들과의 사업적인 윤활유 같은 활로를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가족 간의 관계, 갈등, 배우자와의 정신적인 어떤 조화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경신월에서 딜레마가 될 수 있겠고요. 좋은 점은 안정적인 수입이죠. 직업적인 사업적인 이 활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제 해석을 해봤을 때 정제에 해당하는 임수가 바로 경신월의 장생지 환경에 잠시 놓여지고요. 그리고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정화, 여기서는 편인이 되겠죠. 이 정화가 잠시 목욕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기토에게는 이것저것 펼쳐보고 싶은 특히 자기 개발, 뭔가를 배우고 싶은데 그동안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기토가 스스로에게 투자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도 과감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9월달 초부터 10월 초에 해당하는 큰 변화가 생기겠다. 그 말은 바로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기토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도움이 들어오고 또한 기댈 수 있는 의지처가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는 기토가 임수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소 가치 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는 기토가 경금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큰 목적을 이룬다거나 결실을 보게 되는 긍정적인 상황이 또 기대할 만하게 펼쳐지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소한 일들은 너무 하나에 몰입하시거나 그것이 이제 전체인 양 너무 확대 해석을 하지는 마시고요. 그 또한 지나갑니다. 사건 사고의 빈도가 기토를 잠시 좀 피곤하게 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이 경신월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는 마시고 결과적으로는 참으로 본인들을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은 비견이 천간지지에 들어온 경신월을 맞이했는데 경금 입장에서는 걸럭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환경이 이제 펼쳐지고요. 일단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달인데 불리한 부분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달은 신자진 운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상에너지인 이 수에너지가 크게 커지기 때문에 이성으로 인한 어떤 사건 사고들이 많이 커지겠죠. 말 그대로 애정사가 빈번하게 발생을 할 수 있는 달이 되겠고 식상 에너지가 커지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임수 식신이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달이다 보니까 새로운 곳에 어떤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일 이것들을 시작하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직장인이나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관의 이 입지가 다소 불안해지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또 그에 따른 인간관계, 대인관계 등이 불안해지고 갈등 양상을 일으키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신유술 기간이 시작이 되면서 경금 분들은 마음 먹었던 일들을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어떤 계획들이 있었겠죠. 이 계획들을 시작하고 또 버리게 되는 기간이 돼요. 새로운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일을, 새로운 직장을 다니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사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왜냐하면 금전적으로 그것이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활동은 상당히 위축되기 때문에 이미 이동을 그 전전달에 해버린 후에 경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녹초가 된 상태에서
보상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경금이 무토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 상당한 변화 변동을 많이 겪을 것으로 보이고요.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는 경금 입장에서 임수를 만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도세주옥이라고 해서 씻어주는 에너지가 들어왔다. 즉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인정을 받게 되는 그 속에서 빛나는 일이 생길 것이고요.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는 경금 입장에서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경쟁에 놓이게 되는 다소 대립, 경쟁에 노출되고 크게 돋보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기간으로 이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기서 정인에 해당하는 이 기토가 경신월을 맞아서 목욕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조절, 자기 감정 조절, 표정 관리 이런 것들을 잘할 수가 있는데 한 장소에서 진득하게 계신다면 별 문제가 없으시고요. 이 달에 함부로 어떤 이동을 결정을 하신다거나 또는 시작해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손실이 예상이 되오니 여러분들 잘 고심하고 고민하시고 신경 써서 장기적인 계획에 손을 대셔야 됩니다. 함부로 이리저리 옮겨다니시면 안 되고요. 이 식상에너지 특히 신자진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이 달 자체가 신자진 운동을 해서 식신 특히 임수가 장생지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나의 판단이 농익은 판단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감정에 치우쳐서 이리저리 내 마음대로 도피를 한다거나 혹은 어떤 흥미 위주로 지연과 학연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겁재가 경신월에 들어왔어요. 위아래로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는 신금분들에게 개인적인 운으로 봤을 때는 다소 조심하셔야 되는 운이 다소 부족한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이 목화, 재관이 떨어지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신월은 신자진 운동을 해서 식상에 해당하는 수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해지는 기간이에요. 그 중에서도 상관에 해당하는 이 임수가 경신월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여기서 좋게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쓰시냐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적이 오를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선수다. 말 그대로 실적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반대로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시비구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좀 심각하다 싶으면 송사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죠. 기간이 언제다? 8월 초부터 양력으로 9월 초까지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름까지 잘 이제 운영을 해오셨던 분들, 여름은 사오미였어요. 이 사오미 때 관성의 역할이 그래도 탄탄했기 때문에 이게 관성에 해당이 돼요. 화운동 자체가. 잘 운영을 해오셨고 잘 버티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경신월부터는 아직은 날씨가 덥지만 가을로 들어간단 말이죠. 가을은 거두어들이는 기운이고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신금에게 가장 중요한 이 목의 에너지가 경신월부터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성이거든요. 재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하나 둘씩 현금 부족 문제, 현금 문제, 현금 흐름에 제동이 걸려요. 그렇게 됐는데 모두 100%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교사, 교수 이런 교육 분야에 계시거나 아니면 먹거리를 만드시는 분들, 식당업을 하시고 계신다거나 이런 어떤 생산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신다면 이건 이제 비껴가는 거고요.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시고 나머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운적인 측면에서 조금 비껴가죠.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마음고생, 몸고생을 많이 하시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운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신금이 무토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배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일들이 좀 많아요. 배려받지 못하고 내 사정을 외면당하고 나만 희생하게 되고 그리고 일폭도 상당히 많아지는 기간이죠. 또 두 번째로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가 신금이 임수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이다 보니까 이때는 잠시 이 상관의 운 때문에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성적이 좋아져서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게 다른 사람들과 시비 구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집주인하고 문제가 터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었던 계약서가 사기 계약서였다거나 그래서 구설 시비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환경 정리가 되고 굉장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구설 시비 송사로까지 갈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가 신금이 경금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비 구설 운이 조금 더 확대가 되죠. 여기서는 극과 극으로 나눴다고 하지만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의 이 기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목소리를 좀 더 높여야 하고 발언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나오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재관이 불안해지는 기간이 바로 8월 24일부터 9월 8일이기 때문에 불안해질 수가 있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신금분들은 이 기간 동안 누군가가 시비를 걸거나 내 감정을 건드리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시고요. 그리고 부딪히지 않고 피해가시는 방법이 사실은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입니다. 현금은 미리 제가 몇 달 전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미리미리 제 운을 보신 분들은 대비를 좀 해두시는 것이 편하시겠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분들은 편인이 정관과 지지에 들어와 있고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달입니다. 자, 여기서 식상에 해당하는 이 목의 에너지, 그리고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 또한 관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 즉 식, 재, 관이 다소 상당히 불안해지는 일시적인 달이기도 하고요. 신자진 운동을 하는 달이기 때문에 수운동은 비겁화로, 비겁운동으로 인해서 내가 내 몫을 뺏기고 나누어 주게 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금 문제가 따라와요. 식재관이 더군다나 불안해지기 때문에 사업이나 직장 관련으로 운이 좋아지는 분들은 소수에 해당이 되겠죠. 특히 여성과 남성으로 나눴을 때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 식상에 해당하는 것은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건강운이 1년 중 가장 떨어지는 시기이고 목이 늘 쉬어 있다거나 감기 몸살을 계속 달고 다닌다거나 약을 써도 잘 낫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여기서 필요 없이 나를 불러주는 일들도 발생을 합니다. 나는 좀 쉬고 싶은데 쓸데없이 불러내고 나는 전화를 끊고 싶고 좀 쉬고 싶은데 쓸데없는 자기 개인사를 늘어놓으면서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이 달에 붙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업을 하신다거나 직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 당연히 환경적으로 풀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직장 다니고 개인 사업 하시는 일반 소시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을 많이 이제 영향을 받겠죠. 쓸데없이 바쁘기만 바쁘지 내 몫은 하나도 돌아오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버는 돈에 비해서 벌어들이는 내 몫에 비해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간단한 일조차도 식구들이 나에게 부탁을 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죠.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임수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다 보니까 목을 키우는 굉장히 바쁜 상황입니다. 이때 어떤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 취직이 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는 임수가
임수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때는 인기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기저기 막 불려다니고 여기저기서 임수를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러면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임수가 경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이 기간에서는 상당히 빛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단, 제가 앞에 시작할 때 불안하다, 현금 문제가 생기다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이 운세는 양력으로 8월 초부터 약 한 달 동안 들어오는 운세입니다. 항상 1년 중에서 특히 이번 해에서는 양력으로 7월 달과 이 8월 달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내 눈을 속이는 일들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주변에서 비트코인이라던가 갯돈에 투자를 권유를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어떤 사기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직장을 내가 권유를 받았을 때 일을 시작하게 되는 흐름에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기간입니다. 조심성이 요구되는 기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임수 글자가 강한 분들이 계시다. 임수가 위에 있는데 해자축이 아래에 있거나 신자진의 일부가 글자가 있다. 그렇다면 영향을 받을 거예요. 꼭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7월과 8월 달만 조심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개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신월이 들어왔는데 정인이 천간과 지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의 개수가 놓이게 되는 달입니다. 아마 이때는 다른 직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계신다거나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괜찮은 달이에요. 그런데 체력이 많이 떨어지죠. 여기서 식재관이 불안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아쉽습니다. 건강 문제, 건강에 대한 불안, 공부를 하기 위한 체력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아쉽고 무엇보다도 이 금이 굉장히 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은 신자진 운동을 해서 수의 운동을 굉장히 확장시켜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인관계에서는 상당한 배신을 당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내가 애써서 맞는 것들을 희생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은 자격증 취득하거나 직업 전환을 하시는 부분은 유리하게 굴러가시는 부분이겠지만 금의 에너지가 확대가 되는 상황에 직업 전환은 가능해도 직장에 대한 변동, 이직은 쉽게 되지 않는다. 요게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냥 평상시대로 A라는 직장을 옮기지 않고 다니고 계신다면은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 달입니다. 그냥 꼭 찾고 다니신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개수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는 사람들과의 섭섭했던 일들, 오랫동안 묵어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고 또 내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는 개수가 임수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다소 많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고요. 마지막으로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가 개수가 경금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하지 않았던 말이 왜곡되는 상황, 오해를 받는다거나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해명을 요구를 받는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분들은 어쨌든 한 장소에 갇힐 수가 있고 다른 곳으로 이동은 잘 안 된다. 갇히는 달입니다. 그냥 꾸준히 한 장소에 계시고
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운의 변화가 적은 달이고 나는 여기서 무조건 벗어나야 돼 하시는 어떤 목표가 있는 분들은 뚜렷한 분들은 이 경신월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가 상당히 좀 답답한 달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댓글 제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담 신청이나 강의 문의 등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여러분들 또 새로운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